오늘은 조미료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가정에서 국이나 요리를 하실 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뭐 간장이나 뭐 소금, 액젓, 새우젓 뭐 이런 게 있습니다. 평소에 요리를 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나는 우선 간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간장 같은 경우에는 요리를 하는 데 있어서 영향은 색이나 향이나 그리고 감칠맛, 염도라고 생각합니다. 하지만 요리를 간장으로만 만든다면 뭐 단점이 있는데요. 대표적인 게 색이라고 생각합니다. 예를 들면 국을 끓여도 맑은 느낌의 국을 끓이고 싶은데 너무 간장을 많이 사용한다면 깨끗한 국물을 끓일 수 없고 깔끔한 맛은 나오지 않습니다. 간장은 숙성된 감칠맛을 내어주는 조미료이지 재료의 본연의 맛을 이끌어내는 조미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간장 같은 것을 사용하실 때에는 재료의 색이 죽지 않고 향과 감칠맛을 적당히 살릴 수 있는 범위에서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. 다음에는 소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간장만을 이렇게 사용한다면 아무래도 뭐 감칠맛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요리의 맛을 깔끔하게 살리는 역할은 하기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보완을 할수 있는 게 소금이라고 생각합니다. 뭐 비유를 하자면 간장이 주는 맛의 느낌을 이렇게 완만한 언덕이라고 생각한다면 소금이 주는 이런 맛은 이렇게 경사가 아주 심한 뭐 이렇게 봉우리 같은 맛이라고 느낌이 있거든요. 소금은 그만큼 이렇게 정확한 간이 들어갔을 때 최고의 맛을 이끌어낼 수 있는 조미료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간장이나 소금, 그리고 뭐 액젓, 새우젓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조미료가 많은데 무엇을 어떻게 사용할지 잘 모르시는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제가 그래서 생각한 결론은 조미료가 가지고 있는 특성, 짠맛이나 감칠맛이나 향 등을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하시면서 요리를 하신다면 특별하게 뭐 레시피를 이렇게 가지지 않아도 맛을 어느 정도 낼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뭐 오늘은 초보자분들이 이런 조미료에 대해서 사용 방법을 잘 모르실 때, 그러니까 이런 재료들의 특성을 조금씩 머리로 이렇게 그려가면서 생각하신다면 요리를 좀더 편하게 할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오늘은 평소에 제가 가지고 있던 조미료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해 보았습니다. 다음에 더 좋은 생각이 있다면 영상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